최근 대체 식품 등으로 곤충 산업이 각광받고 있죠. 그러면서 곤충을 키우는 농장도 크게 늘었는데요. 이제는 곤충도 AI로 키우는 스마트팜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농장 안에 찌르르 찌르르 소리가 시끄럽게 울립니다. 칸칸이 쌓인 사육대 안에는 귀뚜라미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계란판을 겹겹이 세워놓은 듯한 보금자리에서 아기 손톱보다 작은 귀뚜라미부터 어른 손가락 한 마디보다 큰 귀뚜라미까지 자라고 있습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지원해 만든 수직형 다단식 곤충 스마트팜입니다. 이 한 칸에 귀뚜라미 만 마리가 자라고 있는데 이 태블릿 하나로 만 마리의 성장 상태를 모두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육대 한 칸마다 컨트롤러가 부착돼 있고 사육대 안의 환경에 따라 온도와 습도를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사물인터넷 기술을 바탕으로 급수를 하고 온도, 습도, 환경 센서 등을 감지해 최적의 조건을 만드는 겁니다. 통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굉장히 낮출 수가 있고 생산 효율화를 통해서 생산량을 더 증대시킬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귀뚜라미는 식용은 물론 파충류 등의 사료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생육기간이 60일 정도에 불과해 고부가 가치 곤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스마트팜으로 농장을 운영할 경우 기존의 곤충 농장에 비해 폐사율을 10에서 20%가량 낮출 수 있어 소득 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료의 양과 물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기 때문에 탄소 감축 효과가 매우 큰 이점이 있습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귀뚜라미뿐만 아니라 고소해, 굼벵이 등 7가지 곤충을 사육할 수 있는 스마트팜을 지원하고 전국 11곳에 있는 곤충농장에 보급했습니다. 또 베트남 등 해외로 곤충 스마트팜 시설을 시범 수출해 해외 판로도 계속 개척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